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오늘 이곳 민주당 박강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왔습니다. 민주당 박강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가짜 뉴스로 집권하더니 내로남불도 참 오지십니다.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튜브까지 장악하려 합니까? 오늘 시민들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애국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차님 반갑습니다. 폴리님 반갑습니다. 짱아님 반갑습니다. 이제 관계 법령을 만들어서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시고 유튜브를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박강원이가 바로 유튜브 탄압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제발 진실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가량 시민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던 말씀 안 하는데요. 예, 저희가 원래 수원에 오게 되면은 서울하고
변수막 걸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투표를 해왔는데 오늘 이 현장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대항이가 어떻게 정권을 탈취를 했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무려 1억 건이 넘는 댓글 조작들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반강제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촛불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MBC 이사를 털고 먼지까지 팔팔 털어서 쫓아내고 MBC 사장 다 쫓아내고 나서 언론을 장악하니까 맨 나오는 게 땡문 뉴스였습니다. 뉴스만 나오면은 문대항이가 어쩌다, 뉴스만 나오면 김정은이가 위대하다,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을 등을 돌리고 진짜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를 찾아오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는 이제 유튜브까지 와가지고 탄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언론은 결국은 사람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이 유튜브를까지 탄압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우파 진영을 매도치려는 하나의 정치적 선동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두에 나서서 하는 자가 누구냐? 민주당의 박광원입니다. 이 박광원이가 민주당 가짜뉴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입니다. 이 자가 또 누구냐?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가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자입니다. 문재인한테 특별 하명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유튜브 찾아가지고 104개의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원칙에 위배된 게 없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고 해서 박광원이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광원이가 이제 뭐하냐,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소급 입법을 하겠답니다. 헌법에도 없는 소급 입법을 하겠다고, 좌파 독재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박광원의 사상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간 맞습니까? 자, 박광원은 언론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높습니다. 좌파들이,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권에서 맨 거짓말만 하다가 이 정권 잡은 거 아닙니까? 안민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최순실 재산이 300조가 있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맞죠? 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이 800조라고 사기쳤습니다. 어?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거짓말 쳤습니다. 이 새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치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우리 보고 가짜뉴스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국민 뭐 99. 몇 프로가 세월호 제조사에 찬성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자들이 민주당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우리 쪽이 거짓말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나와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찍는 사람들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들, 거짓말 치고 국민들 탄압하고 했던 국회의원들 전부 다 기억을 했다가 정권 찾은 다음에 반드시 이 자들한테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될 것입니다. 안민석은, 아니, 박광호는 시민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사육 시간 될 때마다 구호를 하고 연사 되시는 분들 한 분씩 오셔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국회의원님. 민주파리 민주파리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그렇게 외쳐놓고 본인도 MBC 출신의 언론인 출신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막으셔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고 밝은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뻘짓거리 그만하시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그냥 가만 냅둬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목 아픈 약을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민주당 박강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왔는데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더 빡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지만원 박사를 아예 5.18 조사위원회에서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KBS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실력 행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 적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정정장상 TV, BJ 톨 TV 여기 어디입니까? 아 개미 애국 방송 보시는 스패너님들께서 전화번호를 계속 좀 공지를 해주십시오. 자 김성태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258 7474 010-5258 7474 010-5258 7474 이게 바로 김성태 핸드폰 번호인데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나 항의 문자 좀 넣어주십시오. 지금 저희 이제 저희 공감대 TV에서는 이미 그 나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가 우리 진영에 지만원 박사만큼 5.18에 대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 5.18 바드를 5.18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역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항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못으로 5.18 조사위원이 지만원 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의 전화 항의 문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작, 댓글 조작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1억 건이나 되는 댓글 조작들을 해왔고 그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언론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어? KBS, MBC 사장 다 쫓아내고 이사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서 지금 오히려 지상파 방송들이 맨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방송이 거짓말만 하고 편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로 쳐다본 거 아닙니까? 지금 KBS 시청률, MBC 시청률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사 이래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튜브를 찾아온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개인들 방송을 보는 겁니다. 언론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 주장을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가짜뉴스 프레임을 실려서 탄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이 잘못됐고 자신들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고 불간편만 들고 있고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애들은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고 약자라고 하는 자들 소수자들 인권한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그 다음에 좌파 찌라시 언론이 나서서 우리를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상파 방송과 좌파 언론에서 우리를 가짜뉴스 프레임을 더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녀사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무국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박강원 의원님께서 저기 구글코리아 가셨다길래
저희도 또 지난주에 네. 구글 코리아 가서 또 집회하고 예. 오늘 여기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31일까지 그 청와대 하명을 받고 있는 경찰에서 우리 우파 진영의 유튜브들을 탄압하고 조사, 내사, 법에도 없는 걸 한다고 해서 왔고요. 왜 여기를 왔냐면 박강호 의원님께서 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탄압을 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예, 총대를 예. 메고 계시다고 예, 한 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제발 좀 하지 예.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1인 유튜버를 포함해서 네. 모든 언론의 자유가 훨씬 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뭐 네. 비판 당연히 저희들 수용합니다. 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민주화운동이 뭐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역사를 왜곡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지적을 하는 거고 그것은 그다음에 5.18 네, 부분은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언론이 뭐 탄압한다고 하시는데 네. 참여정부 때는 대한민국의 언론지수가 31위였어요 31위 참여정부 때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지수가 저희는 그게 더 가짜뉴스라고 보여요. 그거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1인 유튜버나 이런 것들 다 저희들은 되게 권장하는 건데 역사적인 왜곡이라든가 근데 없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근데 104개를 갖다 말을 했는데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뉴스를 예.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프레임을 씌웠고요. 예. 예. 그다음에 5.18 민주화 유공자 부분에 있어서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진상조사위원회가 9월 14일부터 가동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조사 1, 2과 있고 조사 3과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하기로 했는데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밝혀진 게 없는데 네. 그걸 가짜뉴스라고 밝혀진 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해서 밝혀진 게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민들 현재 많은 국민들 우리 쪽에 기사가 나가는 건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댓글로 보게 되면은 아 댓글은 댓글로 보게 되면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댓글 잘 안 써요. 하여간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서 그것이 좀 왜곡되거나 아니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것인데 박강원 의원님께서 네. 이걸 가짜 뉴스라고 단정짓는 프레임 씌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짜 뉴스로 프레임 씌우면은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 정유라 딸이 뭐 박근혜 딸이라고 했고 재산 최순실이가 100조 300조 있다 재산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게 뭐 어디 언론에서 막 나와 갖고 엄청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잖아요. 국회의원님께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예, 예. 그러고 다니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가짜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현재 형법이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예. 상황은 아닌 거고 현재 형법이나 예. 지금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법이랑 이런 걸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굳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슈화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파 진영에서 입을 지금 막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뭐 좌파 진영에서 옛날에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의 형법이나 이런 걸로도 처벌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은. 1인 유튜버 정말 저희들은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뭐 여기 기자분들도 몇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참여정부 때는 대한민국 전체에 31위였거든요. 저번에 기자가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50위 됐고 박근혜 정부 때 70위가 됐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43위로 올라왔습니다. 현 네. 정부에서 그런 거니까 그 통일부 장관이 생각은 다 틀릴 기자배지 시켰잖아요.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생각은 네. 다 틀릴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거니까. 온 것은 항의고요. 네. 두 번째 계속 박강원 의원이 이렇게 하면은 저희 여기서 계속 이 진실에 박광훈 의원이 네.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제로 해서 예. 이 지역구에서 집회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전달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래서,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꼭 전달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에 대해서 예, 예. 괜히 희생양이 되지 마시라. 아,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느낄 때 언론 탄압과 저희가 희생양이 헌법의 된다기보다는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압박이나 뭐 여기서 시위를 한다 하셔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에라 아니 네, 헌법에 보장된 네. 어? 언론 탄압을 계속 하겠다고 하시면은 저희들도 살려면은 예, 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괜히 저항 그래도 안에 그러 안에도 우리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편하게 봐주시면은 큰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아픈 예,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 지금은 박강훈이나 이런 기득권이고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없어요, 생각하면은 예, 예. 저희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예. 그 부분 꼭 전달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득권이라고 생각 못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보장 아니십니까? 예예. 예. 아 예. 예. 아 여러분 들으셨죠? 결국은 결론은 내로남불입니다. 아 지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아,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이야기죠. 예, 결론은. 방금 지역구 보좌관님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랑 완전히 딴 판입니다. 저희랑 완전히 딴 판이고 이 박강원 의원한테 월급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 자체가 가진 생각 자체가 자신들은 옳고 우리들은 어떤 버려야 되는 대화의 대상이나 아니면 화합의 대상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만 받는데 아, 예, 열만 받고 예. 참 그 우리 국민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도 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댓글도 하시고 또 지인들한테 말도 하시고 항의 전화도 하시고 집회 있으면 좀 나와서 같이 피켓 들고 외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정권 못 끌어냅니다.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역구 박강원 지역구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신 있다 이겁니다. 계속 고언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집권하더니 눈에 뵈는 게 맨날 가짜 밖에 없는가 봬요. 민주당 아이스들 이 가짜 아이스들 어이 박광훈 개씨가 넌 사명당의 국민의 종이야. 너네 국민의 사람에 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담수가 뭔지 알아? 대한민국 근국을 구성하는 너희가 가짜야. 대한민국 근국은 1948년 85일이야 너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또 하나 들어 유튜버 실시간 채팅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학교에서 배운 거랑 아빠가 말하는 게 너무 틀려서 많이 싸우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 뭐가 진단지 알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전교조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정말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사실을 가르칩니까? 또 하나 더 5.18 역사입니다. 역사는
행동 또는 자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박사가 박사님께서 약 2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최고 발란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해석이지 이걸 역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야 박강원이 대단하다!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치고 하는 자들이 그 책을 못 내게 하고 역사 재설하는 사람을 형사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더 위안부 문제도 내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책을 출판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박강원이 대단하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 자기의 의식, 의견을 다양하게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만 알고 있는 역사를 다른 사람들 방어하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어요? 박광훈이는 4년짜리 국민의 종이니까 문재인한테 아무 걸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국회의원이 되라고. 2년 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최근에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뭐 해석하기 힘드니까 허위 조작 보도. 야 허위 조작 보도는 기존 언론이 다 하지.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걸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전하니까 유튜브가 무서운 거지. 박광훈 국회의원 정신 차리라고. 넌 2년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아. 왜 국민에게 불을 발라 그래. 국민의 종이 돼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고 법을 만들라고. 마지막 보호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자로 두 대사를 주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가까우는 국민의 종이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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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당연하다는 것이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이 1인 유튜버 탄압 규탄 집회에 젊은 청년이 또 한 명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리 1인 미디어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를 해도 많은 젊은 애국 청년들이 진실을 알고 깨닫고 애국의 현장으로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폭망한다. 이거만 잘하지 마라. 박강호는 시민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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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지 시험에서 유튜브를 탄압하라! 어? 단지 언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시민들, 개인들, 위인들을 탄압하라! 그렇게 우리가 무섭냐? 유튜브 탄압하는 박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좌파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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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시는 시민 여러분, 여기가 수원입니다. 수원 정 영통구. 영통구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원천동 여기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수원에 사시는 영통구에 사시는 주민들께 박강원이가 시민들을 탄압했던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도록 합시다. 영화배우 문성근이가 뭐야 이거, 문 대통령을 치매 걸린 새끼라고 욕한 유튜버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문성근이가, 자 그러면 지방이 다 끊으라고 했던 새끼들까지 다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새끼들은 내로남불 참 오조예요, 오조! 민주당 아저씨들!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할 권리 박정하시고! 일이나 덮어 나세요, 경제나 챙기고! 문재인이가 심해 걸린 사람 비스무리한 건 맞잖아요! 이게, 지탄을 받을 일이라면, 지방이 다 꺼내 했던 새끼들 다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고. 니들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A4 용지 없으면 해외 정상들하고 말도 못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우리나라 A4 용지를 세계 만방에 알려줘.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A4 없으면 정상에서도 회담도 못하고 국무회의도 못하는데 그걸 보고 당연히 심해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지. 문재인이 요거 듣기 싫고 이명박이 박근혜 요건 그렇게 해놓고 니들이 한 짓부터 좀 생각해. 민주당! 박동원이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신사지 화이팅! 박강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강원 의원님과 동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재보궐 선거할 때 뒤에서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명물이 되라고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 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주 나쁜 놈입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강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강원 의원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판단이 됩니다.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강원 의원님 저주하고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박강원 의원님의 진실이라면 일평단심 하나만 주장해 주십시오. 박강원 의원님 내남의 명물이 되어 주십시오. 내남 사람들 명물이 없어서 고생 무지하게 있습니다. 정말에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님 기대합니다. 일평단심 하나만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시죠? 예. 아, 그런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정권 잡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 언론, 모든 언론을 민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유리한 방송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왜 개돼지가 아닙니까? 진실을 알리려는 이 유튜브 1인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탄압을 중단하라고 여기 와서 외칠 것만 아니라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바로 세우고 부당하게 탄핵당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년 3년간 태극기를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들었던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스마트폰, 유튜브를 들고 전부 다 거리로 나와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탄압을 하려면 하란 말이야.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유튜브와 1인 유튜브가 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겁먹을 거 없습니다. 모두 다 1인 유튜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할게! 오빠! 오빠! 마이크 잡는 연습 해봐야 돼. 이럴 때 연습해, 연습. 오늘 해라, 뭐라고? 뭐라고?
저거서 볼 것 같아 막 문재인이하고 똑같지? 왜 문재인 대로 하려고 그래? 그냥 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온 홍재원이라 합니다. 24살 청년 홍재원이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파 유튜버 1인 미디어 방송과 1인 미디어 방송마저 이렇게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정은 박사님 그 유튜버 채널까지 다 이렇게 다 지워진 걸 보면은 너무 진짜 걱정이 되고 너무 안쓰럽고 진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너무 착잡합니다. 저는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 미디어 방송까지도 이렇게 미디어 방송이나 언론까지도 이렇게 좌파 공산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너무 이렇게 표현의 자유란 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란 것을 이렇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무시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북한의 그 언론 탄압을 보고 언론 탄압이 생각나고 옛날 그 중국의 그 문화대 혁명 시절 때 그러니까 그 문화대 혁명 시절 때 홍위병들의 그러니까 사상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진짜 이러다가 진짜 우리 내년 들어서는 진짜 우리 대대적으로 우파 유튜버를 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진짜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되고 진짜 마음이 너무 폭발적 오르고 너무 착잡하고 진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우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좌파 독재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그냥 끝까지 그냥 우리가 그냥 끝까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맞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맞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좌파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물어뜯고 다 함께 그냥 함께 뭉쳐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광호는 보장하라!
중단해라! 표현의 자유 단합 중단해라! 박강호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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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해먹을 것 같냐? 국민 여러분,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자들을 심판합시다! 심판합시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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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독재 정부 당장 끌어내리자. 문재인 독재 정부 당장 끌어내리자. 문재인 독재 정부 당장 끌어내리자. 박강호는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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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호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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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공영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들이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 진실이 알려지는 게 그렇게 겁이 나나 봅니다. 민주당인들이 문재인이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독재 정권의 아수인 박강호를 따른다. 좌파 독재 진절머리 난다. 좌파 독재 아수인 박강호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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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법만 없으면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오상종! 오상종 씨! 오상종 단장! 민주파리 독재시대! 민주파리 독재시대! 민주파리 인권파리들의 독재시대! 문재인 독재정부입니다! 그 독재정부에 부역하는 박강원을 규탄합니다! 아, 이 말씀 들으실 때 들었다. 오상종 일로 와. 뛰어, 뛰어. 그러니까, 보호 잡지 말고 뛰어.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뛰어. 그걸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빨리 뛰어. 반전도 없네.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좌파 독재 정권의 아수임. 아니 누가 옆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데?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얘기해. 와서 하나도 안 들려. 좌파 독재 박강원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박강원이 네가 5.18 때 광주에 와봤어. 나는 광주에 있었다니까. 감사합니다. 5.18 때 종아리 쏟아지는 현장에 나 있어봤다고. 박강원이 내 5.18 때 광주에 있었냐고. 5.18 때 북한군이 왔는지 왔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 거 아니냐고. 조사하자. 왜 안 왔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야 그러면은 5.18 때 단 4시간 만에 44개의 무기고가 털렸는데 이게 누가 했냐고. 5.18 유공자 중에 그거 한 사람 없잖아. 24단 차량 어떻게 알고 탈취했냐고. 5.18 유공자 중에 24단 차량 탈취한 사람 있으면 나와. 5.18 때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 2000발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고. 5.18 유공장에 그런 사람 있냐고. 없잖아. 5.18 때 방류교도소 습격한 사람 있으면 나와. 5.18 유공자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 5.18 때 군복 입고 다니면서 민간인들 총질하고 위협했던 놈들 나와. 5.18 유공자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 누구냐고 그놈들이. 사진에 찍힌 그놈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 국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 너희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정주소 왜 못 가는데. 왜 안 가냐고. 너희들이 의혹을 만들게 해놓고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가짜뉴스라고 우김질 하냐고. 박강원이 같이 5.18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게. 박강원이 대화 좀 해보게. 너희들이 5.18에 대해서 뭘 알아. 아까 대화 좀 하상께요. 5.18 때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조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왜 북한군이 안 왔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이 북한 대변인이냐. 썩을 것들이 대화를 하자면 대화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아가리를 털어. 박강원이 내려와서 대화 좀 하게. 좌파 독재 좌파 독재들의 하수인 아니냐고. 박강원 아저씨 세월호 7시간 광우병 소동 흑성부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로 짚어내놓고 뭔 가짜뉴스 탄핵이요. 문재인의 최측근 김병수가 댓글 조작해갖고 댓글을 1억 건이나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 야, 이 도둑놈들아. 이 가짜뉴스는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여론 조작하고. 지금도 언론 조작하고 있잖아. 어? 태블릿 PC 좀 밝혀보자고. 왜 도망만 다니는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렇게 외치던 새끼들이, 민주파리 새끼들이, 시체파리 새끼들이 정작 진실을 까자고 하면은 다 덮어버렸잖아. 백남기 시신 영장 집행도 못하게 맞고. 또 누구야? 노회찬이 길거리에서 떨어져 죽었으면은 부검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부검도 안 하고 화장해서 없애버린데. 사람이 건물에서 8m를 어떻게 날아가?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가짜들은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 가짜라고 하냐고? 최순실이가 어떻게 300조 재산을 가지고 있냐고? 다 거짓말이잖아.
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새끼가 거짓말 치고 댕기면서 어? 우리 보고 가짜뉴스 생산한다고? 지금 유튜브 104건 지우려고 했던 거 전부 다 문재인한테 불리한 것만 다 지우라고 했잖아. 너희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여기에서 의혹을 갖는 걸 왜 막 말을 못하게 다 지우려고 하냐고? 이 박강원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박강원! 사무실이 너무 크다! 국민 능력에 대해서 사무실이 너무 커! 내가 와서 대화 좀 해보게! 5.18 갖고 한번 대화 좀 해보게! 지금 박광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광원이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구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언론인이었던 박광원이가 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박광원은 자기가 민주당의 가짜 뉴스 특보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뽑은 박광원 국회의원이 과거 MBC 보도국장을 하면서 얼마나 재미를 봤으면, 그런데 그때 방어병 때 그 재미를 봤으면 그 맛을 못 잊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2008년도 이후 10년 동안 광우병 걸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청산다리를 털어놓겠다는 어떤 여자애는 미국에서 소를 먹지 먹을 바에는 입에 청산다리를 털어놓겠다는 그 여배우는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에는 미국산 햄버거를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이 떠돌게 됐는데 진입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짓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했던 2008년도 광우병 사건,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탄압하겠다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겠다고? 그러라고 국회의원들 니네들을 뽑아준 거 아니야. 어? 야 박광원, 네가 언론인 출신이면 넌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냐 광원아? 지금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거는 뭐냐면 수원에도 수원시장이 있잖아. 그러면 너네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한 거지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이나 니네들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지 너네들 정권을 유지하라고. 민주당 시절 가짜뉴스 타령 그만하시고 이재명이 후속 수사시키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 정표로 오십시오. 그게 사회 정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나가는 수원 시민입니다. 저 수원 시민이고요. 아 맞네. 저 역동구 살거든요. 박가영 씨, 저 당신 지역구 주민. 저 수원 시민, 역동구 지역 주민이 참다 못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보따리도 놔야 돼요. 나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좀 가져와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지역 주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왜 배워왔다는데 안 나오는겨. 보다보다 못해서 지역 주민이 나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특히나 1인 유튜브 방송 타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려면은 범인을 잡지 말란 말이야. 대표가 우리만 세워야 되는가? 야 이게 너나 우리께 너나 동일한 탓대라고 말이야. 동일한 탓대로 지역 주민이 왔는데 나오지 않고 커피 달달 안 주는 인간들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선거할 때만 굳이 트럼프 주십시오 트럼프 주십시오 이러고 산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왜 나를 고지시키냐고. 왜 여러분들 저는 수원 시민입니다. 영등구 주민이고요. 박강호 씨의 민낯에 대해서 알려 나왔습니다. 똑바로 좀 하세요. 똑바로 국회의원 위에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 수원에서 온 저기 지역 시민 한 분 더 모십니다. 박광호 씨 잘 들어. 광호나 너보다는 내가 아마도 덩치가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야자로 말할게. 나 그 문재인이가 횃불 들고 지랄 육갑 떨을 때 쌍욕 많이 했어. 근데 너는 거꾸봉이니? 박광훈! 나와라. 야 여기 영통 수원 영통 여기에 삼성 직원 진짜 많아. 그런데 너는 네 대갈박이 북한에 우리 이재용 씨 끌고 가서 뭐라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그 이성은 씨부레놈이 그딴 소리 했다 그럴 때 나 내일 모레면 70이야 이 개새끼들아. 산이 벌벌 떨려. 다 지금도 말을 할 수가 없지. 산이 벌벌 떨려. 야 이 개새끼들아. 이래들보다 적어도 이재용씨가 이 나라 국민들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개가 물어가려는 새끼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야 나라 돈 퍼내니까 좋냐. 국민을 알고 좀 해드리니까 좋아. 야 아까 사부장놈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뛰어왔어. 야 사부장놈 너 밥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먹는 거 아니야? 어? 나는 자식 별로 없지만 그렇게 키우지 않아. 너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정의라는 것은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정의를 실천할 줄 모르는 것들이 왜 나는 거야? 난 지도가 이제 만 원이라서 못 가냐? 이 개가 물어갈 놈들아. 내가 살다 살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응? 그 처음 출마해서 당선돼갖고 말할 때 내가 너무 그거 꼼꼼히 지켜봤어. 뭐?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나를 만들어준다고? 야 이 시부랄 놈들아. 이게 지금 겪어보지 못한 나라는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건 아니야. 이 개가 뭐라고 하는 새끼들아. 어? 이 새끼들아 니네들 대가리를 머리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 땅 입을 덮은 새끼들이냐? 이 쌍놈 새끼들아 내가 허구한 날 365일 플러스
하루 12시간 울고 욕을 해도 이 개새끼들아 모자라다 이 쌍놈 새끼들아 어쩌라고 이 선한 백성들을 이따위로 대하는 거냐 이 개가 돌아가는 놈 새끼들아 야 박광훈이 너 여기 수원 영통 사람들 몇 명이나 먹여 살려서 이 개새끼들아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와 하늘에 두고 니네 스스로 응? 양심을 비춰봐 그것도 못하면 거울을 들여다봐 이 새끼들아 거울을 마주보고 궁금히 네 양심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봐봐 네 양심에 뭐가 있나 이 시커먼 양심놈 새끼들 세상에 어디 싸구돌 놈이 없어서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배를 달아도 형을 그렇게 약으로 죽이는 그런 못된 놈 새끼들을 싸구돌이야 이 인간 백정 놈 새끼들아 이 천하의 이놈 새끼들 니네 3대 아니 대대로 3대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네 자식대에서 분명히 니네들 멸할 거야 하늘은 그 니네 같은 것들을 살려주지 않아 이 개가 보러 갈 놈 새끼들아 내가 기가 넘어 내가 나이가 될 거라고 70이야 개새끼들아 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어? 어쩌다고 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 우리나라에 정말로 응?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잘 몰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니네들이 그렇게 좋은 책상에 회전이자 타고 앉아서 있을 줄 알아? 어? 은혜를 왼수로 받는 놈이 인간들이 아주 옛날에 내가 우리 이모한테 들은 얘기 좀 해볼게 어? 일제 36년에 어? 그렇게 식민지 생활할 때보다 2년 3년 6.25 전쟁 때 빨갱이 놈들이 더 악화되더라 그때가 더 악한 놈 새끼들이네 그걸 알아야지 이 개가 물어갈 놈들 어쩌라고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 눈에 눈물을 빼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이마 경찰관 당신들도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이야 문재인이가 저렇게 하냐 내가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왜 경찰이라 그러는지 그걸 알겠더라고 난 나이 70이야 될 모르면 경찰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한테 빌부터 살지 말고 앉장서서 정말로 민주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 거야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수원 시민들 말씀 잘 들었냐? 아니 박강원 일단들 반단이 세게 들어 알았지? 수원 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 박강원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탈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집권을 해놓고 막상 가짜 뉴스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진실을 밝히는 진실 뉴스가 겁이 나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가짜 뉴스였습니다 광우병 소동 가짜뉴스였습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었다는 것도 가짜뉴스였고 박근혜가 비아그라를 먹었다는 것도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들로 집권을 하더니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를 탄압한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민주파리들 국민의 알 권리 파리를 그렇게 하던 것들이 막상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수원 시민 여러분,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온지 아십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력을 양심적 병력 거부는 무죄. 이게 오늘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군대가 됩니다. 이런 족같은 법안을 아니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네요. 그러면 군대 가는 자식들은 뭡니까? 군대 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군대 간 젊은이들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 병력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야 박가원 넌 이런 거면 잘 좀 해봐. 어? 국민도 본인의 자유를 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박가원 지역구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 너네들 뭐하냐 지금. 너네 국회의원들이 너네 국회의원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너네들이라도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박명을 제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월급 주니까. 그리고 이 지역구를 너네들한테 물려주겠다. 이곳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을 지켜준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한 표현의 자유, 그것을 박광원이가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박광원 정말 난 훌륭한 사람이야. 헌법에서도 보장한 걸 일개 국회의원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하여간 끝까지 가보자. 민주당 아저씨들, 민주파리, 민주파리, 수십 년 동안 민주파리, 민주파리, 오만상 민주파리, 민주파리 다 해놓고 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탄압을 하려고 해요?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민주당 아저씨들, 그럴 시간에 이재명이 구속시키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좀 데리고 오세요. 수원 시민 여러분, 특히 역통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헌법을 바꾸면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고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자유를 뺀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민주는 인민민주입니다. 즉 북한과 같은 정치체제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이가 3대 독재자 김정은이를 그렇게 물고 빠는가 봅니다.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북한에 피부치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마누라가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또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3대 독재자와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나가는 젊은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유치원 가지고 사립 유치원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5년 동안에 적발된 비리도 아닌 비리가 1100건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그건 비리가 아니에요. 이 비리도 아닌 걸 언론 노조에 협작 아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 비리는 북한과 같은 타가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선동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기면 결국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 기성언론 공중파 방송은 믿지 마시고 유튜브를 구독해 보시고 기존 공중파와 유성방송의 방송과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언론과 유튜브의 방송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사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돌아봐 한탄죽기 안 그럼 내 백쪽에 되지 패리 찾기 기억자 뜬뜬이 기도하라는 듣기 제자들 문재인 독재정권의 하수인 박강호는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할 게 없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탄압하라 진실 보도를 맡고 있는 박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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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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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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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권의 하수인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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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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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짓이 없어서 시민들을 탄압하냐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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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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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권의 하수인 박강원은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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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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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짓이 없어서 시민들의 입을 막냐 독재 정권은 너희들이 다 읽었고 가짜 뉴스는 너희들이 다 만들어왔잖아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가짜 뉴스 보기 싫어서 유튜브로 왔더니 이제 유튜브까지 달아봐라 독재정권 하수인 박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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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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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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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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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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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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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권의 하수인 박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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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적 발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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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적 발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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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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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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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은 국회 원칙을 즉각 사퇴하라 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박강원 국회 원칙 반전 때려치라 광원아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너도 빨리 문재인 손잡고 내려와 총장님, 총장님, 아, 10분 있다 마칠까? 예. 약 10분 후에 집회 종료하겠습니다. 민주당 박강원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여보세요. 수원시 영통 국회의원 박광훈 씨. 나 백한테 할 말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광훈 씨.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는 여기 지역구에 머슴이 된다며. 근데 지금 당신 위치가 머슴이세요? 머슴 절대 아니죠? 왜 주인노릇 타고 다닙니까? 또 영통 구민만을 위한 주인노릇도 아니고 왜 전국민 유튜브를
공약에 유튜버 단독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놓고 왜 공약에 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까? 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되게 자식이 볼 때 등 돌아서서 당신 욕합니다. 우리 아빠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라고 아시겠어요? 예? 우리 아빠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라고 어? 공약에 없던 짓 하지 마세요. 공약을 한 것도 다 못 지키는 주제에 어? 공약에 없던 소리 아무 짓이나 하고 내셔도 됩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은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나 멜버른 은 70이지만 유튜버 해라고 가르쳐줘도 못해. 할 줄 몰라서. 그리고 배우고 싶지도 않아. 근데 박광호 씨! 내가 당신보다는 좋은 일하고 있어. 알겠어? 박광호 씨! 인간답게 살아! 인간답게! 사람이 제일 살기 힘든 게 인간답게야. 그렇지만 인간답게 살고로 인해서 가장 눈 감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천하게 살지 말어. 당신 공약에 없는 짓까지 집어치워! 안 치우면 다음 선거 포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선거에 집에 가세요. 가서 마누라 속옷이나 빠르시라고. 되게도 뭐 나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둬. 국회의원 하기 싫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알아. 국회에서 당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나누어 박광호니가 뭐 하는 인간인가 했네. 근데 요새 보니까 하는 거라고 유튜버 그거 어? 압박이나 하고 어? 그게 하는 일이야? 당신 여포에서 그거 하라고 보냈어? 어? 여포에 센 거 뭐 있어? 내놔봐. 안 내놓으면 70 할머니가 말한다. 죽게 물어. 어? 이 나라가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자유야. 어? 그리고 평화? 평화가 무슨 어러지 흐르면 평화야. 어? 니네들이 정권 갖고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 됐는데 얼어죽을 무슨 평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질렀네. 어? 평화는 미래처럼 얻는 게 아니야. 압박으로 얻는 게 아니야. 평화라는 것은 어? 좀 우아하게 얻어봐. 어? 대한민국 국민. 나 옛날에 몇 년 전에 처음에 동남아 갔을 때 한국 사람 별로 어? 별로로 생각했어. 또 몇 년 지나서 가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세 번째로 전 세계 세 번째로 어? 다른 나라에 승인 없이 그냥 입국하는 나라였어. 어? 지금 어떻게 될까? 어? 오죽하고 염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민중성이가 어쩌면 미국도 못 가니 어? 나 같은 늙은이도 가는데 어? 그 미국도 못 가는 그런 것도 인간이라고? 아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에 청와대는 그냥 세트장이야. 어? 대통령 노름 그만해. 어? 청와대가 국민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놀이하는 세트장으로 변했어. 어? 세트장이면 이제 부실 때 됐네. 어? 뭐하러 5년을 가야 되겠어? 5년 갈 필요 없어. 어? 당장이라도 부수자고 맘 먹으면 부수는 거야. 어? 나 날마다 니네들보다 힘이 많은 하나님께 기도해. 니네들 싸그리 한방에 김정은이 앞에 고사포로 가라고. 알겠어? 고사포 앞에서 대가리들 다 한명 포개서 비밀어봐. 야 좋은 일 있을 거다. 야 니네들 죽어도 우리는 횃불 들고 촛불 들고 지랄 유감하지 않아요. 어? 그냥 단지 가짜와 쌀이라고 쓰고 고기라고 쓰고
과일이라고 쓰고 그런 종이장 줄줄 걸어놔 줄게. 알겠어? 내 말대로 편한 대로 도보다. 어? 나 이제껏 남한테 양심 안 속이고 하나하나 모두 정직하게 나 살았어. 그런데 미래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남의 가슴에 못 박는 태 못 박는 짓은 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같은 사람 기도 안 들어주면 노기들 놀라지냐.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미래 알지? 어? 야 하늘 보기 무섭지도 않니? 부끄럽지도 않니가 아니고 무섭지 않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내리 눌러서 너네들 모방지를 싹싹 비틀어줄 거야. 알겠어? 두고 봐라.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두고 봐라. 어? 야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대가리부터 정리해라. 머릿속에 드는 것부터 정리해. 그런 쓰레기 떠먹인 똥덩어리를 대가리에다 담아놓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냐. 이 미친놈들아. 끝.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훌륭하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박강원이 아주 그냥 때를 빡빡 밀어버리게 했습니다. 강 대표님. 예. 아니 그냥 우리 들어가자. 아니 저기 손님이 왔으면 어? 국회의원 비서라는 데로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받기 전에는 가지 말자고. 아까 내려왔다가 뻘소리하고 올라갔어. 아 그래? 난 못 봤어. 그럼 다시 내려오라고 그래봐. 배고파. 밥 먹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애국가 한번 하고 떠나겠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참담한 기사를 봤는데 김성태가 지만원 박사님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려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파 진영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민초들이 나서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너무 가진 노력들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이 김성태 원내대표란 자가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지만원 박사 5.18 진상조사 상임위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올려놨습니다. 원내대표란 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 사무실 그리고 서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꼭 항의를 부탁드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김성태가 마음을 바꾸게끔 가진 압박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김성태 지역구 사무실에 집회신고 내고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겠습니다. 다 같은 노력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입으로 화내고 혼자서 성의를 내봤자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 행동, 손가락 행동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함께 참여,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참여해주신 동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애국가 듣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 집회 안내 한번 해주세요. 아, 광주 집회 마무리 한번 더, 저 안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오늘 이 집회가 마치면 바로 전라도 광주로 이동합니다. 광주로 이동해서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광주 시청 앞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제로 집회를 하고 5.18 기념재단까지 행진을 했다가 다시 광주 시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모레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일은 5.18 사태의 그 핵심 자리였던 광주 금남로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이때는 광주 지하철역 두 정거장을 행진을 하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현지에 있는 정보관에 의하면 금남로에서는 약간 충돌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두 번째 광주 집회를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광주 시민들도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주 집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광주 집회는 아침 7시에 교대역에서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 타고 오실 분들은 아침 7시에 교대역으로 오시면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45인승 버스가 출발합니다. 지금 아직 좌석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날 광주에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서울로 출발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진짜 감히 5.18을 가지고 우리가 금남로를 약 2km를 행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다 마쳤으니까 토요일날 금요일을 둘째치고 토요일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대국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성민 프라자에 입주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원이 사무실 앞에서 1인 미디어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잠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또 다른 한 손에는 유튜브 카메라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유튜브 탄압이 계속된다면은 태극기를 들은 우리 애국 국민들 손에 손에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유튜브 카메라를 들고 이 유튜브 탄압 진실을 알리는데 다 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곳을 떠나서 서청대 집회 오후 2시에 서청대 집회 현장으로 저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의 권력이 천년만에 갈 것 같아?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자유를 이렇게 국회의원 따위가 탄압을 하기 시작했냐고요. 내내 지역구 주민들도 알고 있니? 하여간 박강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비서관들 너네들도 자, 시청자 여러분, 서청대 집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